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잘 쉬셨죠? 자, 이제 우리 사림의 성장과 사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림 세력이다 그랬을 때에는 사림 세력은 이제 지방으로 묻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역성혁명파, 급진파 사대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었는데, 온건파 사대부로 상징되는 게 바로 정몽주 아니에요. 근데 철퇴를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역성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으로 이제 묻힙니다. 그죠? 지방으로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성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중앙정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관악파, 훈구파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파, 사림파가 있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면은.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중앙정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죠.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해서 있잖아요. 왕도 정치를 해라 이런 것들의 요구를 거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이제 바라보면서 성리학적 어떤 지배 질서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들을 해 나가죠. 반면에 훈구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했기 때문에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 이런 것보다도 실리 추구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가 맞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사림들입니다. 사림들인데 사림이 성장해 나가는 배경을 한번 보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역사가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반복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인데 초장에 일단은 그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개혁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기본적으로 개혁적이죠. 개혁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추진했던 그 개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했던 그 개혁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걸 지키기 위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일단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 이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됐고요. 그것은 결국에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도 이들을 향해서 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득권화가 됐다는 얘기죠. 기득권화가 돼요. 그 이들의 힘이 상당히 커졌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부패해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특히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이 저 새로운 세력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그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권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이들이 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말빨도 이제 잘 안 먹혀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왕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아,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머리가 많이 컸네.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지배 세력화된 그 관리들을 또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EEJ 아니에요. EEJ. 얘네들의 경쟁 상대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싸우게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이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전기에는 성종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훈구 세력들을 좀 견제하고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림 세력을요, 이 중요한 3사의 언관에 등용을 하는 거예요. 언관으로 등용을 하는 겁니다. 이 3사의 언관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저 앞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사 봤었습니다만은요, 그 3사에 등용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스피커를 그만큼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은 아니더라도, 고위, 완전 높은 그 상급 관리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계속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막 서경하고 간쟁하고 봉박하고 막 인사 막 뭐 임명하는데도 막 관여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 입장에서는 이들이 사림 세력이 커가는 것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왕 입장에서는 적당히 얘네들을 좀 이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나한테 덤비지 못하게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싶었을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이 기회에 지방 세력으로 묻혀 있었던 사림들은요, 또 중앙 관직으로 등장을 해서 자기네들의 권세를 또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들이 서로 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다이렉트로 붙어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을 전제하고요, 우리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성종 때 김종직 등 문인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이 김종직이란 인물이 이 사림의 성장의 이 출발점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나오지만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글이 나중에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사림파들이 또 화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런 계기가 됐던 때도 김종직이 또 언급되기 때문에 김종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정치적 학문적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 말에는 둘이 부딪혔었잖아요. 그러다가 한쪽이 승리를 하고 한쪽은 이제 묻혔던 건데, 이 세력들을 다시 성종이 불러낸 거죠. 내다 보니까는 다시 이 둘이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데, 사화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화다 그랬을 때는요,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에요. 이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가 있는데 네 번의 사화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볼까요? 무호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부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왕에 대한 불경이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관 김일손이 사표에다가 이걸 써놨는데, 이것이 이제 실마리가 돼가지고 사림파들이 왕권을 노린다, 왕에게 도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거예요. 훈구 세력의 힘이 이렇게 셉니다. 근데 훈구 세력의 힘은 이렇게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고, 사림 세력의 힘은 약했는데 얘네가 낮아질 때 얘네는 이렇게 커 올라가는 거예요. 커 올라가는데 이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빵 하고 부딪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때요? 이 사화가 일어날 때 보면은 여전히 사림파들보다는 훈구 세력의 힘이 더 막강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훈구 세력의 힘이 더 막강해서 훈구 세력이 이 사림파들을 찍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화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직 문제를 가지고 사림파들을 싹 제거했던 게 무호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자사화가 또 있습니다. 이건 연산군이 왜 이렇게 폭군이 됐는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대략 좀 아시죠? 우리 보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을 문제 삼아서 관련자를 축출했던 사건입니다. 연산군이 말이에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자기 생모였던 이 폐비 윤씨가 왕에게 질투를 했다, 뭐 이런 이유로 폐비가 되고 말이에요, 쫓겨나고 말이에요, 죽음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 엄마의 체취가 묻어있는, 그저 피가 묻어있는 이 저 물건을 보면서 이 분노가 막 커지고 뭐 이랬다는 역사적 사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연산군이 직접 요기에 가담했던 자들을 문제 삼아서 관련자들을 축출해 냈던 이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효사화가 있는데, 이건 중종때로 넘어갑니다. 중종때로 넘어가는데, 자, 중종 같은 경우에도 이 조광조라는 인물을 등용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이 조광조는 또 사림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인물이 되겠는데요. 중종이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을 하죠. 조선시대 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했던, 사실 왕 역할을 했지만 왕의 칭호를 부여받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습니다. 그 연산군과 광해군은 결국에는 반정에 의해서 다 쫓겨나게 됐던 것인데, 이 이제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게 된 게 연산군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했던 게 중종입니다. 그런데 중종이 조광조 같은 인물들을 등용을 해가지고요, 이로 하여금 이제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이제 사림파에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진적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자, 요때 개혁이다 그러면 사림파들이 원하는 그 아주 그 딱딱하고 그 뭔가 좀 이렇게 그 비타협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성리학적 지배질서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훈구세력을 또 밀어내는 데 또 주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 내용들이 시험에 무지무지 또 잘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우 중요한데, 조광조가 보니까 향약을 시행했고요. 소학을 보급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장촌사회에다가 뿌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보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살인파 등용을 위해 가지고 현량과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격서도 말씀드렸었죠. 도교적인 의례를 주관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왕실에서는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적인 이 흐름들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 특히 이제 왕실의 아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격서나 이런 도교 같은 의식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이런 거 성리학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소격서를 폐지했고요,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헌을 세운 사람이 그 공헌을 바탕으로 이를테면 특권들을 많이 좀 차지하게 됐지 않았겠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연 강화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왕권에 대한 견제거든요. 왕권에 대한 견제입니다. 우리 뭐 세종이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개혁군주들, 그리고 이제 민생을 살폈던 민본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왕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이제 경연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왕들 대부분의 경우는요,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반격도 하죠. 정책적인 어떤 평가도 들어오죠. 이러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경연의 강화 같은 것들도 강조했던 게 조광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말이에요, 이 훈구파의 어떤 모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문 자체가 조광조가 다음번에 왕이 된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도 막 이제 나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중종은 원래 자기가 원래 왕이 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 상당히 좀 시달렸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광조를 믿지 못하고 이 조광조를 결국에는 내치는 이런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김효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사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있는데, 이건 명종 때 일입니다.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 세력이면 이제 그 또 외척이니까 부인들 세력 아니겠습니까? 왕비 세력들. 대윤과 소윤, 윤씨 간에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을사사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가지 사화가 있었던 거 중요하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 이 사화를 통해서 살인파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보세요, 살인파 안에서도 이제 중요한 붕당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게 보면은 붕당이라는 게 학문적인 경쟁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도 서로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붕당이 있다는 것이. 건강하게만 가면 독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붕당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정치 권력을 얼마나 더 확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완전 개싸움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심지어, 조선을 멸망시켰던 일제는 나중에 가서 우리의 역사를 이제 평회하면서요, 당파성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니네 역사에 보면 이렇게 당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당파 싸움 없는 정치가 어딨어요? 요즘에도 저는 그런 거는 좀, 글쎄, 별로 그런 거는 탐탁하게 신뢰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은 당내 파벌이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파벌이 없어집니까? 정치에서 정적 견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 그냥 위아더월드 하자고요?
그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가서 또 싸워줘야 돼요. 다만 그것이 그 싸움이 개싸움이 안 되려면 그 싸움은 절대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대의명분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용성의 바탕을 둔 대의명분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조선시대에 이제 흘러갔던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 붕당정치가 처음에 이제 초심을 잃고 나중에 가서는 지나치게 이제 자기네 세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생겨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전체적으로 붕당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라고 이제 먼저 돼 있습니다. 붕당이 형성됐던 것은 사림 내에서 이제 또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사림 내 분파가 생기는데 처음에 봤더니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인이다 그랬을 때에는요, 김효원이라는 인물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인에서는 심우겸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김효원 쪽이 신진사림 쪽이고, 그 다음에 심의겸 쪽이 기성사림 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효원과 심의겸, 이게 사실 이제 여기 동인의 거두, 서인의 거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심되는 인물들이 살았던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동인이다, 서인이다 이렇게 나누어 구분을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자,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요, 성향을 보면 척신정치 척결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다 나눠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성의 사림 세력이었느냐 신진 사림 세력이었느냐에 따라서도 요게 개혁의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결을 좀 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론으로 이제 대립을 해요. 이기론, 이와 기의 대결인데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다 그랬을 때는 이는요 이치예요. 이치, 세상의 이치. 성리학이라는 것은요, 송나라 때 주희, 주자라고 부르죠. 주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학의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성량은 특성이 정말 이론적이에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론적이고요. 되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빠져 있어요.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량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실천성, 실현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량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양명학이 살짝 좀 이게 묻어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재미는 못 봤고요. 응? 정제두라는 사람 강학파를 형성하면서 나중에 양명학이라는 흐름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성리학의 이 전통 뿌리가 굉장히 강건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됐고,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리학자 되게 많아요. 이황이나 이희 같은 분이 대표적입니다. 이황 같은 분은요, 아예 퇴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성리학적인 그 원리 원칙을 파고 들어가요. 이랑 비교가 되는 게 여기서도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분은 기를 조금 더 또 내세우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기론에서 이가 나오면 이거는 원리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리 원칙이다. 자,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그 학문적 이론의 원리 원칙이 리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현실 속에서 녹여내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물이 바로 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성론이다,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합통으로 봤을 때도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 조식, 서경덕, 이황 나와 있죠? 이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동인 또 이희, 성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분들의 또 기반에 관련해서 영남학파, 기호학파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여기를 학통으로 하는 게 동인서인이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뭐 저 이기 이원론이냐, 뭐 그 기발 이승 뭐 1도냐 2도냐 뭐 이런 논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가 우선이냐, 이가 우선이냐, 또 이 위에 기가 올라타느냐, 아니면은 기와 이가 공존하는 거냐, 이런 논쟁들을 막 벌려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만 얘기해도요, 한참을 얘기해야 될 정도의 사상적인 어떤 다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고민이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학구적으로 흘러간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체로 좀 후자의 경향들을 갖는다는 거죠. 성냥이라는 것 자체 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나마 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실용적인 것들을 좀 같이 얹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으로 좀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자,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 전개를 또 이제 보게 되겠고요. 일단은 그 시작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 전기 이제 4대 교린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교 정책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인데요. 자, 태조 때는요, 정도전 요동 정보를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태종 때는 관계가 다시 안정이 되고 문물교류 및 자주적 신뢰교류를 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성을 잃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신뢰교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를 놓고 한번 보실래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대주의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혈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말하는 것은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외교관계도 맺어가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은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또 가면은 명나라,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들을 놓고 봤을 때, 특히 명나라를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 경직될 정도의 사대주의가 또 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기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중국의 명나라라고 한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나라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문제점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명나라를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신뢰 외교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봐봐요. 사대 정책을 했다니까요. 사신의 왕래를 통한 조공무역을 해서 신리를 도모했다 그랬는데, 이 조공무역과 신리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놓고 보면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어디였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명나라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계속 이 사대 정책을 쓰면서 조공을 갖다 바쳐. 그러면요, 하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하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후진국이 선진국한테 보통 주는 것은 이 저 어떤 원료가 될 만한 것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원 같은 거. 참 어색하죠. 우리가 자원을 갖다가 제공한다 이러면 어색하지만은 1차 산물 같은 것들을 주로 갖다가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에다가 뭐를 내려줍니까? 선진국은 후진국 쪽에다가 말이에요. 후진국 쪽에다가 자기네 선진 문물들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주고받음의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조공무역이라는 게 기분 되게 나쁘죠.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얹지 않습니다.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데 이것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공무역을 통해서 신리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자주적 신리외교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좀 봐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좀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화경제적 선진 문물을 수용했고 매년 사절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교류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요, 명나라에서 야, 니네 조공 좀 고만 갖고 와, 아, 좀 작작 좀 해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니까, 실제 제가 주장 아까 했던 거, 주장이 아니라 그저 설명드렸던 거, 이 부분이 헛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요, 내정 간섭은 없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진에 대한 정책을 한번 볼까요? 여진에 대한 정책.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또 병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린정책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명나라에게는 사대정책을 썼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썼다.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이제 실현을 해내는데요. 강경책 같은 경우에 보면 여진에 대해서는 사군 육진 개척인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 지도에서부터 영역국가가 이제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 영토 국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자, 삼국시대 때에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남북국시대 됐을 때 그때는 대동강 정도의 국경선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왕건이 이제 북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요. 막 청천강 있는 데까지 넘어가고 천리장성 쌓고 그 다음에 압록강 일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민왕 때 다시 이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면서 영토가 동북부 지역으로 확장됐던 그런 지도들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오늘날의 국경선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지금의 국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나가서 우리 숙종 때 왜 저 백두산 정계비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간도 만주 일대도 엄연하게 우리의 땅으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오늘날 남북을 합쳤을 때 그 국경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사군육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최현덕 장군이 사군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 육진 개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삼인정책을 썼는데 이거 뭐냐면요, 그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거기에는 막 여진족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많이 진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농사도 짓고 경제활동하면서 살아가야, 그렇게 섞이게 만들어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있잖아요,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북구성을 개척해놓고도 되돌려달라는 그 사정과 부탁을 못 이겨서 넘겨줬다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질적 실효 지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3인정책을 써요. 재미난 사실을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흠결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모든 그 정책을 구사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은 세종대왕이 당대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가지고 되게 크게 욕을 먹고 민심이 이반됐다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자꾸 화폐를 쓰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화폐를 쓰라고. 우리 고려시대 때에도 뭐 활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들 또 보지 않았습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또 원효의 뭐 저 건의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화폐에 대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화폐가 유통되려면 상업경제로 전환돼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화폐가 그닥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화폐 필요성에 대해서 이분이 똑똑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화폐가 이렇게 돌아야 돼. 이 경제가 발전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아셨어. 아셨는데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화폐를 쓰라고 하는 게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심이 이반됐던 결정적 계기가 3인정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인정책. 삼남지방의 일부 주민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삼남지방에 살던 사람이 너무 추워. 가봤더니 너무 춥고 척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그렇게 별로 분위기도 안 좋아. 그잖아요. 원래 살던 여진족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거로 인한 불만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도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삼인정책을 썼고요. 자, 그러면서도 토관제도,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같이 좀 구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 보면 사절의 왕래를 통한 조국무역 허용해요.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선진국이야. 우리가 선진국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성이나 경원에 무역소도 설치했고 여진인의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책과 회유책이 함께 있는데요. 강경책은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구를 격퇴했다. 강경책. 그렇죠. 이 일본도 참 촉박합니다. 여기가 보면 지금이야 이제 쌀도 남아도는 나라가 됐고 엄청난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우리보다도 산이 더 많고 지진과 화산도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가 외진 섬지역 아닙니까? 중국하고의 직접 교류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최대 선진국인 중국과 교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로부터 중앙집권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앙집권화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 500년 정도가 늦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일본은
사실상 예 보면은요 외진 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외구의 형태로 자꾸 우리나라 해안가나 이런 데들을 들어오고 노략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자, 그래서 세종 때는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지만은 군사 병권을 놓지 않았던 태종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종대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기도 한데요. 이종무의 쓰시마 토벌이 있습니다. 쓰시마 토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전 정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들의 이제 근거지도 장악하고 이들이 산으로 숨었는데 그걸 정벌에 나섰다가 이제 패배하면서 결국에 쓰시마 섬을 돌려주게는 됐지만 아무튼 쓰시마를 토벌하고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강경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책으로 놓고 보면은요 삼포개항을 해줍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조선하고의 경제적인 교류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어려운 곤궁한 이 경제적인 여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포개항 요구가 있었고 이거 삼포개항이 됩니다. 부산포 연포죠. 기억해 두시고요. 계약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이 일부 허용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전기의 외교정책 4대 교린정책을 봤고요. 이 4군 육진 지역입니다. 여기가 4군이고 여기가 육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백두산이 여기 있으니까요. 백두산이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해서 압록강이 가는데 압록강 일대의 4군.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또 이렇게 여기를 타고 이 국경을 타고 여기 이제 두만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지역 일대에 이제 육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하겠어요. 이 지도 중요하게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란과 호란이 나오는데요. 외란과 호란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과 호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좀 이 저 전개 역사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상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외란과 호란의 그 뒤에 그 영향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예고해 드린 거 살짝 좀 미리 봐오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